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당연히 환경에 대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환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서, 만약에 환경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렇게 해서 저감을 시키는 이제 계획인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개발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 불가피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지난 15년 동안 찬반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특히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 중단을 촉구해왔다. 당군 이래 최대 역사대, 세계 최대 환경 파괴라는 대립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매립 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마저 일관성을 잃고 번복되는 동안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판결에 앞서서 이게 양쪽 장사자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그를 조정력을 갖추는 역량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하게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